개인 간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하면 그야 뭐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런데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또는 금액이 굉장히 고가일 경우에는 여기에 과세 기준을 적용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제가 국세청에다 물어봤더니 이런 거래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한 바도 없고 또 세금 관련 기준도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해왔어요. 이렇게 이제 많은 이용자 중에는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거래하거나 또 탈세 범죄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누구는 정당하게 사업자 등록을 해서 성실하게 세금도 내고 운영하는데 누구는 한 번에 1억 가까운 이런 고가의 물품을 거래하면서도 세금 한 번 안 낸다. 불법이나 탈법 가능성도 높은 이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이걸 과연 방치하는 게 맞겠냐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의원님 말씀에 뭐 100% 공감하고요. 기획재정부하고 상의를 해서 구체적인 과세 기준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이게 사업자 등록을 했다라면 부가세 10%에 또 종합소득세 과세 표준에 따라서 적게는 6% 많게는 45%까지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이분들은 지금 현재 과세 대상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이게 범죄를 통해서 획득한 작물이나 또는 뭐 은닉해야 될 그런 불법 재산이거나 이것을 세탁할 수 있는 걸로 충분히 악용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기 때문에 현황을 파악해서 적절한 과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당근 마켓, 실명이나 주민번호가 필요 없습니다. 전화번호로만 인증을 받아 가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뭐 피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누구인지 알 수도 없고 전화번호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 보상에 상당히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